스몰어바이트 기도의 소소한 일상을 전해드리는 뉴스 넥스트타임 앵커 태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확장판으로 모아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여전히 소소한 일상이지만 조금 더 풍성해진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엑스타임에서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바로 껌딱지지의 논쟁인데요. 오늘 드디어 양자대면을 통해 그동안 보도된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현장에 최수빈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빈입니다. 저는 껌딱지지 논쟁의 시행점,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엑스타임으로 글씨체에 대한 모아 여러분들의 제보가 상당히 많이 도착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늘 필적 감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카 씨. 안녕하세요. 좀 진실을 밝힐 준비는 되셨나요? 그러면 머리 색깔도 껌같이 생겼네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휴닝카 씨의 껌딱지라고 딱 부르셨는데 네.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근거야 되게 많은데 사진으로만 벌써 이렇게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심지어 이제 편지로 거의 편지 수준으로 길게 작성해서 제 침대에다가 두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할 때마다 계속 옆에서 보면서 같이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이건 껌딱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수빈 씨? 졸졸 따라다니는 건 아마 누가 따라다니는 건지 모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편지? 손글씨? 그건 이제 검증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검증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빨리 펜 주세요. 펜을 들어서 먼저 적어주시면 이제 동시에 쓰겠습니다. 자, 펜으로 난 너의 껌딱지 여기 사진에 있는 멘트를 세 번 적어주면 됩니다. 세 번이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글씨체가 있는데 오!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일부러 피하려는 것 봐요. 누가 봐도 이 글씨체와 누구의 글씨체가 가까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딱 봐도 저는 이쪽 글씨체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하네요. 뭐 이제 좀 증명이 됐나? 잠시만요. 이거 잡았을 때 이거 딱 그거네요. 이 글씨체를 쓰면서 휴닝카의 글씨체를 너무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쓰는 게 뻔하죠. 좀 분명히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싫다고 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수빈 씨가 적은 거나 다름이 없죠. 하하하.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껌딱지 휴닝카의 씨 말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조용조용. 네. 네. 껌딱지 수빈 씨. 아이 뭐. 조용조용. 잘 아시겠죠? 지금. 네, 약 반년이 넘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었던 껌딱지즈 사건. 네.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닝카이 씨의 껌딱지인 이거 투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미 모아분들은 다 진실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모아분들은 이미 조용! 영상을 찾으시면 조용! 네, 이만 네. 현장에서 최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를 위해 스튜디오에 최범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엑스타임에서 전달드렸던 뉴스들을 후속 취재하셨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범규 기자입니다. 그동안 엑스타임에 보도된 뉴스를 다시 짚어드리는 범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범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동안 엑스타임에 가장 많이 보도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보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품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도됐었는데요. 그중 10개의 뉴스 중 6개의 뉴스에 인형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모아분들의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정말 많이 보도가 되었죠.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뭐, 물랑이 부상, 투빈이 당근 실종 등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래서 숙소에 직접 몇 개의 인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직접? 네. 총 23개인데요. 그 중에 휴닝카의 인형은 총 19개였습니다. 총 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이렇게 보니 정말 많네요. 네, 어디까지 늘어날지 범규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멤버들의 잠자는 모습입니다. 큰절형, 요가형, 은둔형, 불편형, 연준이형, 수빈이형.
삼각형 삼각형 다양한 모습의 엑스타임을 통해 소개되었었는데요. 네, 아 사실 큰절형 수면은 오해십니다. 저는 살짝 쉬고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어떤 모습으로 잠을 청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되게 특이한 자세로 많이 잠을 자네요. 네, 정말 그림자같이 자는 우리 연준이 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상어가 잠을 자고 있는 우리 휴닝카이 씨. 그리고 저건 어떻게 자고 있는 건가요? 아, 저건 휴식이었습니다. 아, 휴식인가요? 네, 휴식을 참 신기한 자세로 취하고 있는 우리 태연 씨였습니다. 네, 최범규 기자, 오늘 범규의 눈 잘 봤습니다. 네, 범규의 눈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생생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생정입니다. 오늘 어떤 생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최현준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생정 최현준입니다. 최근 모아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준이는 여우인가 고양이인가, 그리고 떠오르는 오리파. 하나만 고르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생생하게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성이는 고양이 머리띠인데요. 이 높이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높지도 낮지도 않고 되게 귀엽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 있는 요 고양이 머리띠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약간 또 안정적이지만 이렇게 도도한 표정을 지으면은 어때요? 고양이 같나요? 어떤 분께서는 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말에 안 들을 것 같은 고양이라고.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죠. 그럼 다음으로 사막녀 머리띠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사막녀 머리띠를 또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친숙하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약간 사막녀라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사막녀의 귀여운, 좀 특유의 그런 좀 귀여운 눈매가 저랑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제 동물 세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또 굉장히 친숙하고 귀여운 머리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에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좀 신흥 강자가 또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오리파가 되게 많아졌는데 요즘 또 제가 또 그 라면 중에 매운 볶음 라면이 또 있잖아요. 거기 제가 파란 머리 시절이었을 때 그 거기에 있는 그 오리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보면은 제가 가끔 이제 입술이 이렇게 약간 오리 입술이라고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때요? 오리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모아분들 어떠셨나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생정 오늘 체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생생한 검증이 필요한 안건이 생기면 저 연준이가 직접 체험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생정 연준입니다. 리포터가 직접 체험하고 알려주니 제대로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모아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트위터와 위버스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휴닝카입니다. 모아 여러분, 요즘 면역력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꼭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날씨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출근길에 미세먼지가 거칠 전망입니다. 범규씨의 광합성 때문에 대기가 맑아졌다고 하네요. 범규씨, 앞으로도 쑥쑥 상큼함 생성하는 광합성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바깥 외출을 삼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4월에 들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습실 최고 기온이 상승 중인데요. 연준씨의 격렬하고 아주 멋있는 뜨거운 안무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기를 지나갈 때는 옷차림을 가볍게 해야겠네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연이의 보컬 연습이 한창인 지역인데요.
감성에 젖어 촉촉하다 못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분들은 꼭 우산이랑 비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내일 날씨입니다. 요즘 컴백 준비 한창 중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컨디션은 매우 맑음인데요. 모아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지치지 않고 항상 화창하고 쨍쨍합니다. 모아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태연 앵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엑스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